20대 못지않은 꽃할매의 S라인 몸매, 그 비결이 아크로바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네. 사이인가 알지? 원장님. 우리 이 한복을 벗어야 되지. 벗어야 되지. 근데 옷이 없는데? 한복 입고 해야겠구나. 그럼 저는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네. 네. 꽃할매가 옷 갈아입으러 간 사이 한복을 입은 고처녀를 본 수강생들은 모두 시선 집중. 고처녀는 어색해서 어쩔 줄 모르네요, 그냥. 자, 본격적인 수업 시작. 오, 멋진 텀블링을 선보이는데. 아니요. 못하겠어? 네. 네가 잘하는 거 물구나무 서기 한번 해볼까? 네. 어머, 20대 여자들도 힘들다는 물구나무 서기. 꽃할매는 과연 가능할까요? 역시 남다르십니다. 수강생들은 물론 꽃처녀도 좀 놀란 것 같은데요. 우와. 아, 저분은 정말 이렇게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분 같기도 하고. 진술을 보여줄게. 봐라. 네. 나도 날쌘돌이다. 봐라. 안돼. 자, 꽃할매 텀블링 도전.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오, 씨야. 아이고. 이건 쪽팔리는 사건이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20살 꽃처녀가 도전. 오. 가뿐히 넘어주는 센스. 아, 이게 내 몸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건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대단하긴 한데 그 옷차림에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허, 참. 여유롭게 텀블링 성공. 그에 반해 우리 꽃할매는 아이고.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우리 꽃처녀 물 만났다. 물 만났어. 아이고, 저런 저런. 끝내준다. 무슨 전설의 고향.